안녕하십니까. 제가 진짜야만돼 블로거이자 유튜브 진짜야만돼 운영하는 유니온 메이드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죠? 부모님들 안녕하시고요. 할아버지들도 모두 건강하시죠? 그럼 오늘 포스팅할 영상은 여기 아주 블루드가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옷이라서 여기 50년대 데님 자켓을 꺼내 보았습니다. 리 바이스, 리 랑글라. 일단 얘네들로 꺼냈습니다. 저리 비켜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리 비켜 드릴게요. 더 비켜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디 보자. 좀더 가까이 가볼까요? 일단 제가 무릎 꿇을게요. 요놈은 패치가 없지만은 요놈 원사이드 단면 탭입니다. 요거로 봐서 52에서 54 초기형 세컨 자켓입니다. 가죽 패치가 없더라도 아니 지 패치 아니 아니 여기 패치가 없더라도 가죽 패치라는 거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다음 요거 요놈도 세컨 자켓 상태가 삐까뻔쩍합니다. 보시다시피, 요놈은 G패치, 가죽패치에서 G패치 버전 507XX 세컨드. 요놈도 이름은 똑같아요. 이제 요놈 세컨드들끼리 또 전기 후기 또 이렇게 나눠지니까 또 말하면 또 복잡하니까는 여기 그건 그렇고 여기 상태가 아주 진한 전체적으로 진한 색이라서 여기 보시면은 요런 워싱들이 강하게 자리 잡혔습니다.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다음 어디 보자. 요놈도 세컨드 자켓입니다. 리 바이스. 요놈도 똑같이 생긴 요놈도 50년대 세컨드 자켓 리 바이스. 다음 요놈 이자 새로 빠짐이 아주 슬라이팅한 이 블랙탭의 50년대 리 자켓입니다. 36 황금 사이즈로서 아주 인기가 많은 모델이죠. 그리고 다음 요놈은 50년대 거의 카우보이의 대명사 자켓이라고 하는 랑글라 11 MJ 자켓입니다. 블루벨. 모두 다 카우보이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요런 자켓들을 입고 있죠. 뭐 카우보이뿐만 아니라 뭐 제임스 딘, 뭐 말론 브란도, 뭐 스티브 맥퀸 이런 유명 인사들이 많이 입었던 유명한 자켓들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모두 오리지널입니다. 50년대 자켓들 요걸로 포스팅 마치고요. 여기 블루블루드에 빠져서 제가 잠깐 빠져나왔습니다. 진짜야만데.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엄지 내리고 우 하지 마시고요. 엄지 치켜 올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디